1937년 영조 13년 9월 삼남지방에 큰 기근이 들자 영조는 10일 동안 감선할 것을 선언하였다. 오늘부터 10일 동안 감선할 것이니 너희는 위로 대관에서부터 아래로는 초야에 이르기까지 잘못과 빠뜨린 것을 바로잡고 보좌해 부덕한 날을 돕도록 하라. 감선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수라상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애타는 백성의 마음을 달래고 임금으로서 자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음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선시대 왕의 수라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다. 백성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통치의 또 다른 수단이었다. 조선시대 왕은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였을까? 보통 하루 네 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벽 6시경 죽과 마른 찬을 차린 초조반상, 9시에서 10시경의 아침수라, 국수 등으로 간단하게 요기하는 점심의 낮것상, 오후 5시경 받았던 저녁수라 등이다. 여기에 주다소방과와 야다소방과 등 면이나 약식 등을 올리는 간식상까지 더하면 하루에 6번에서 7번의 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흔히 알려진 12첩 반상은 아침과 저녁의 수라상을 말하는 것이다. 12가지의 참품은 조리법이 겹치지 않고 주요 재료가 겹치지 않게 만들어졌다. 조선의 27 왕 중 가장 오랜 세월을 누리며 52년간 왕의 자리를 지킨 영조. 건박했던 영조는 하루 세 차례의 상만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선을 가장 많이 행했던 왕이기도 하다. 당시는 당파 싸움이 치열했던 시기로 영조는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감선을 이용하였다. 임금은 하나인데 신하는 셋으로 나뉘었으니 장차 어느 임금을 섬기려 하는가? 신하로 하여금 무상하게 하는 것은 임금의 허물이다. 강한 신하에게 견제를 받아 감선하기에 이르렀다. 일단 왕이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언하면 신하들은 감히 푸짐한 밥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감선을 거두시라 한 목소리로 주청을 드려야 했다. 왕이 감선에 들어가면 신하들은 일단 정쟁을 멈추고 임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왕은 이를 적절히 정치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왕의 건강뿐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수라. 왕의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라를 책임지는 부서는 사홍원이었다. 사홍원은 대전, 대비전, 세자전의 수라간을 모두 책임졌다. 대조전 옆에 자리한 수라간. 왕비의 수라가 만들어지던 곳으로 1920년대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되었다. 나인과 상공들로 분주했을 수라간. 하지만 궁녀들이 궁의 모든 음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1605년 선조가 지원한 잔치의 풍경을 담은 기록화 선묘조제제 경수연도, 두 번째 그림인 조찬소의 임시부엌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음식을 만드는 이들이 모두 남자들이다. 조리를 담당하는 각색장이라는 관노들이다. 칼을 들고 있는 이는 육고기를 담당하는 별사옹, 밥을 짓는 이는 방공이라 불렸고 고기를 굽는 일은 적색, 술과 음료는 주색이 담당했다. 각색장은 14개 분야에 걸쳐 철저히 분업화돼 운영되었다. 이들을 관리하며 음식을 책임진 주방장은 종구품의 인부나 팽부였다. 그렇다면 수락관의 궁녀들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 궁녀들은 근력과 체력을 요하는 조리보다는
음식을 차리고 간식을 만드는 일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수라상. 수라상에 올리는 음식은 대부분 지방에서 진상한 재료들로 만들어졌다. 경기도의 햅쌀, 함경도의 미역, 충청도의 멧돼지, 강원도의 은어, 제주도의 전복 등 각 지방의 특산품이 철마다 올라와 수라상을 채웠다. 왕은 재료의 상태를 보고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다. 나라가 가뭄이나 홍수 등의 재난에 처해 있을 때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감선을 행하고 진상을 멈추도록 지시하였다. 밥상조차 온전히 개인적으로 즐길 수 없었던 조선의 왕들. 왕의 수라상은 음식을 통해 백성과 나라를 돌아보는 행위였고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